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년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동갑내기 아내와 10살 된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 전으로 처가에서 저희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모님께서 우리 아들 외벌이로 아이 키우며 힘들게 사는데 너희 부부는 맞벌이의 딸아이 한 명이니 돈 좀 보태줘라 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제 아내 34살 때 결혼 전 장모님이 결혼을 재촉하셔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하려고 결심한 상태였기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가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다고 하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돌봐주신다는 말씀에 신혼집도 처가 근처에 마련했습니다. 제 처남은 2017년에 재혼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내에게 당신 오빠 나이도 많은데 언제 아이 낳아서 언제 키우느냐, 일반 회사 50 초반이면 그만둬야 하는데 어떡할 거냐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우리 오빠가 알아서 하겠지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2019년 코로나가 터지고 처남의 회사에서 인원 감축으로 인해 퇴직을 권유받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외벌이에 어린아이가 있는 처남은 처가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던 작년 어느 날 장모님께서 너희 부부는 맞벌이의 딸 한 명이니 우리 불쌍한 아들 좀 도와줘라는 말을 최소 4번 이상 하셨습니다. 처가에 갈 때마다 이런 말을 들었고 아내가 짜증을 내며 상황을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이번에 장모님께서 대놓고 처남에게 아들아, 내년에 손자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너희 집도 없어서 어찌할 거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님 갖고 계신 돈, 밭, 그리고 아파트 월세 받는 것까지 다 팔아서 아드님에게 주시면 해결됩니다. 아드님 내외분과 전부 살림을 합쳐서 손자도 학교 보내고 밥도 먹여주시며 사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장모님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렇게는 살 수 없다, 그럴 바엔 그냥 편하게 여기 촌에서 살겠다라고 하시대요. 솔직히 어이없었지만 더 이상 이야기 꺼내진 않았습니다. 얘기해봤자 싸움밖에 안 일어날 테니까요. 그날 저녁 방 안에서 장모님이 우리 딸 죽어라 공부해서 결혼도 하고 지금도 은행 직장 다니며 힘들게 사는구나, 다른 집 딸은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편하게 살림만 하는데 네가 고생만 하는구나 라고 하시는데, 이 얘기를 거실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혔지만 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회사 야근 출근 전 아내가 우리 오빠도 어릴 때 집에서 소똥도 치우고 고생도 많이 했다, 당신은 정말 편하게 사는 거다 라고 뜬금없이 말하더군요. 저는 바로 답변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조용히 톡으로 처갓집에 얘기해라, 처간에 논 밭 월세 받는 아파트 팔아서 아들 집 해주라고 말해라, 장모님이 나 들으라고 대놓고 네 집딸은 돈 잘 버는 남자 만나서 호강하며 산다더라 말하던데 그냥 나랑 결혼하지 말고 돈 잘 버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지 그랬냐,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서 네 월급 너희 부모님 전부 주고 너희 오빠한테 생활비도 보태주는 게 맞지 않겠니? 내가 이런 말했다고 처간의 식구들한테 전부 이야기해라 라고 보냈습니다. 아내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연 잘못한 것일까요? 저희 가정의 어려운 상황에서 장모님의 이러한 요구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